자, 다슬기가 왔어요. 다슬기. 선생님, 다슬기요. 안녕하세요. 요리의 멋과 맛을 더하는 여자. 요리를 누구보다 쉽고 재미있게 전하는 20년 차 푸드 스타일리스트 이선씨입니다. 선생님, 반가워요. 오늘은 청정 가평에서 온 다슬기를 가지고 맛있는 요리 만들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다슬기 요리는요, 바로 다슬기 전입니다. 재료도 간단하고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하는 전이기 때문에 손님 초대 요리로도 아주 좋죠. 다슬기의 해독 능력과 기력 회복에 좋은 부추, 그리고 향긋한 쪽파가 영양과 맛의 비율을 환상적으로 맞춰줍니다. 튀김가루를 한스푼 섞을 거예요. 10대 1 정도로. 부침가루에 튀김가루를 조금 섞으시면요, 좀 더 바삭한 부침을 드실 수 있어요. 부침가루에 물을 조금씩 넣어가면서 반죽의 농도를 맞춰줍니다. 그리고 깐 다슬기를 차라락 넣어주세요. 준비한 쪽파와 부추 그리고 청양고추도 성큼성 썰어서 반죽물에 넣어줍니다. 이제 잘 섞어주기만 하면 준비 과정은 끝입니다. 식용유를 한 두 바퀴 둘러줄게요. 밥숟가락을 한 술씩 떠서 달군 프라이팬에 놓아주며 딱 먹기 좋은 사이즈로 전을 부을 수 있답니다. 난 좀 크게 먹고 싶다 하시는 분은 국자로 떠서 프라이팬 정면에 펼쳐주세요. 다 익은 전은 주방 티슈에 올려서 기름을 잠시 빼줍니다. 이미 간이 돼 있어서요. 그냥 드셔도 되지만 기호에 따라서 양파 절임이라든지 아니면 초간장이라든지 파무침 같은 거랑 같이 드셔도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바삭한 반죽에 쫄깃한 다슬기살이 어우러지는 다슬기전. 맛과 영양은 물론 온 가족의 건강까지 확실하게 책임질 수 있는 요리랍니다. 매번 부쳐먹는 전이 좀 지겨울 때 딱 제철인 다슬기로 전 한번 만들어보는 건 어떨까요? 다음은 다슬기를 이용해서 수제비 한번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 오는 날에 생각나는 국물 요리가 뭐가 있을까 생각 중이라고요. 그럼 제철 다슬기로 만드는 다슬기 수제비는 어떨까요? 크로록 면치는 재미가 있는 칼국수도 좋지만 오늘은 더욱 쫄깃하고 건강에도 좋은 다슬기 수제비로 하시죠. 캠핑장에서도 먹으면 좋은 요리니까 오늘은 꼭 제대로 배워보세요. 멸치 육수 다시물을 끓이기 시작할 거예요. 반죽의 농도를 봐가면서 물을 첨가해줘야 돼가지고요. 일단 이렇게 하고 한 5스푼 먼저 넣은 다음에 식용유 한 스푼 넣을 거예요. 반죽을 할 때 식용유 대신 계란 한 개를 넣어도 좋은 방법입니다. 반죽은 딱 만졌을 적에요. 손에 안 묻어나는 정도가 딱 적당합니다. 반죽을 만들었으면 팔팔 끓는 멸치 육수에 한 꼬집씩 뜯어 넣어줍시다. 반죽을 다 뗐으면 다슬기를 넣어주고요. 반숙은 끓이는 동안 준비한 채소를 채 썰어주시고요. 간은 소금으로 마지막에 해주세요. 모든 재료를 넣었다면 이제 5분에서 7분 정도 센 불에서 끓여줍니다. 비 오는 날 국물 요리가 딱 땡기신다면 그럴 때 먹으면 아주 좋은 다슬기 수제비입니다. 다슬기의 쫄깃함과 수제비의 쫀득함 그리고 깊은 국물 맛이 아주 환상적이죠? 특히 전날 과음하셨다면 숙취와 해독에 좋은 다슬기를 넣기 때문에 이만한 해장국이 또 없죠. 오늘은 다슬기를 가지고 다슬기 전과 다슬기 수제비를 만들어봤는데요. 레시피는 OBS 매거진 톡톡 홈페이지에 올려놨으니까요. 참고하셔서 맛있는 다슬기 요리 만들어보세요. 청정 1급수에서만 사는 환경의 수호자 다슬기. 딱 제철을 맞이한 지금 다슬기 잡으러 가신 김에 오늘 배운 요리 한번 꼭 해보세요. 다슬기로 더욱 건강하고 즐거운 웰빙 여름이 되시길 바랍니다.